누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라고 그러지 않고 있었 뭐요? 있었지만 있었을 때 이제 어느 시대예요?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즉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과부가 그렇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한 과부에게도 보내지 않았다 이 말이야. 야 하나님 짜다. 그렇죠? 과부가 그 시대 그렇게 자 흉년이 있었고 과부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흉년이 들면 누가 제일 먼저 굶어 죽어? 과부들이 굶어 죽어요. 왜? 농사지을 남편, 남편이 이렇게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남편이 없는 과부니까 제일 먼저 굶어 죽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많은 수의 과부가 있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 선지자를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 중에 한 과부에게도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 이 말이야. 그렇죠?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의 과부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보내시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스라엘 과부는 아니고 어느 땅? 시돈 땅. 시돈 땅이라면 이스라엘 바로 접경하고 있는 땅인데 해안가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는 나라야. 그런데 어떻게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 시돈에 그 사렙다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사는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명을 받고 그 과부에게 갔다 이 말이. 그 참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선지자 시대, 선지자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치유되지 않고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누구, 어느 나라? 수리아. 수리아라는 나라는 지금 시리아. 시리아도 이스라엘하고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야.
이 시리아도 뭐를 믿는 나라에서 우상 숭배 나라.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다. 자, 이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을 어디 가서 했냐면 그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실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다 앉아 있는 회당,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기분 나쁘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고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도 돌봐주지 않았다. 문둥병 중에 하나님이 돌봐준 사람은 누구뿐이다?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고 하나님이 돌봐준 과부는 이스라엘의 과부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오직 시돈 땅의 사렙다라는 마을에 사는 그 한 과부밖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이거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거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미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나 그건 그 말은 아닐 거예요.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과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여자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벌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남편을 죽여버렸다. 문둥병도 마찬가지. 문둥병은 하나님이 내리는 천벌인데 그 이유가 뭐였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천벌을 내려서 문둥병에 걸리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말은 참말이에요? 참말이 아니에요? 참말 아니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모든 병은 그렇죠? 악령의 역사의 결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죄의 결과.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벌하기 위해서 생긴 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무엇을 떠난다는 거예요? 네,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은혜야. 그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결국은 오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으로 살다 보면 미워하게 되고 화내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조건적으로 살아가던 하나님을 떠나서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서 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간 그 결과로 유전자는 꺼지고 그래서 생긴 병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과부가 됐고 문둥병 환자가 됐다는 말은 누가 하는 거짓말이에요? 악령들을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다 속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과부도 속아서 아하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남편을 죽여서 나를 과부로 만들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셨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과부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문둥병자들도 무엇이라고 생각했다? 아,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문둥병을 내리셨다. 모든 이스라엘의 문둥병 환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과부들도 이스라엘의 모든 문둥병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이다? 조건적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답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거지. 자기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결국 이렇게 문둥병이 걸릴 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막 술 먹고 막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결국 문둥병 환자가 됐다. 결국 이것은 나의 죗된 삶에 죗된 생활에 뭐예요? 결과로서 온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문둥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유대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율법적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사렙다라는 말의 한 과부, 그 다음에 이 나만이라는 그 시리아 사람,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가 그 문둥병을 어떻게 치유해 주었다. 누구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그리고 그 나만이라는 사람 또는 그 사렙다 과부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 그 당시에는 어느 국가에 속해 있으면 그 국가에 우상이 있어. 그래서 모든 나라는 다 각 나라마다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그래서 나만이나 이 사렙다 과부나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렙다 과부하고 나만에게 선지자를 만나게 해서 그렇게 도와주셨을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셨으면 제가 지금 던진 질문에 대답하실 수가 있긴 있어요. 자, 여호와를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 못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믿었다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부가 된 것은, 우리가 문둥병자가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벌 주셔서 그렇다.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잖아.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누가 죄가 많기 때문에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 정죄함이 없나니. 예.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실제로 오셔가지고 실제로 우리들을 위하여 어떻게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신이 그렇게 했어요? 아무 신도 없어. 아직 기다려봐도 아무 신도 그렇게 하는 신이 없어. 모든 우상신들은 다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복 줄 것이오. 섬기지 않으면 복 없어. 지옥 갈 줄 알아. 그게 우상신들이라. 자, 그러면 유대인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나만, 시리아 사람 나만이야.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야. 아시겠죠? 그 원수의 나라,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 사람 나만은 왜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 문둥병을 낳게 해주셨을까? 자, 여러분 이때까지 배운 대로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 문둥이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도울 수 없었던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문둥이들은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만이 도움을 받은 이유는 뭘까? 그렇지, 간단해요. 나만은 생각이 좀 달랐다 이 말이에요. 나만은 자, 나는 시리아 사람이야. 나만은 시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육군 총사령관이에요. 그때는 해군 없고 공군 없었어. 군대 장관이라고 그래. 그래서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맨날 전쟁이야. 그런데 나만 장군이 시리아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맨날 이스라엘 군대를 묵사발 만들어. 나만 군대가 맨날 이겨. 그런데 나만 군대가 맨날 이기는 이유가 뭐냐? 라고 뭐냐 하고 보면 성경에 희한하게 써놨어요. 말도 안 돼. 보세요. 자, 시리아는 우상숭배 국가로서 이제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고, 그런데 그 원수지간인 두 나라가 싸우면, 전쟁하면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만을 도와줘. 그래서 맨날 나만이 이겨.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걸 한번 봅시다. 열왕기 하 5장. 자,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수리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왕 앞에서 왕에게 굉장히 크고 존귀한 존재. 왜 존귀하냐? 이스라엘하고 전쟁 쳤다면 맨날 이기니까. 그래서 나만 없으면, 나만 장군, 군대 장군이 없으면 이 왕은 큰일이야. 왜 전쟁 못 이기니까. 근데 나만이 맨날 이스라엘하고 전쟁 치면 이기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참 웃기는 이유예요. 그 이유는 맨날 이기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을 맨날 시리아를 어떻게 맨날 전쟁 칠 때마다 구원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나아만은 큰 용사지만 뭐더라? 문둥병자더라. 그 당시 문둥병자 그러면 다 신에게 벌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몸은 문둥병을 앓고 있으면서 자기는 신에게,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쟁만 치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었다고? 이스라엘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이었다고? 나만 편이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만은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모르고 그냥 전쟁만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맨날 이겨. 이기는데 그 이기는 실제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만 편이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아, 예, 뭐 놀라운 대답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조금 크게. 아니, 시리아 백성들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건적인 하나님을 그렇죠. 예. 그런데 나만은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없어. 왜? 이스라엘은 철저히 다 율법주의자가 돼 있고 그렇죠?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는 판에 이 나만은 자기가 걸린 문둥병을 이거는 낫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만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나만은 마음속으로 내가 이 문둥병에 걸려서 큰일이구나. 큰일이구나. 그런데 이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못 낫겠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낫겠다. 아, 그러면 우상신들은 병 낫고 뭐 이런 데는 소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문둥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데 나는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리가 없을 거 아닌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우상신들보다는 더 뭐예요? 더 위대한 신이야. 그러니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니까 이 우상신들은 다 무슨 신이에요? 민족신이야. 다 조건적인 신이면서 민족신이에요. 왜 각 민족마다 섬기는 우상신이 달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뭐예요? 민족신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민족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구원하신 분이에요. 유대인만을 위한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만은 그런 신이 필요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내가 시리아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런 것에는 상관하지 않는,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인간이 있다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는 건 아닌 신. 그러니까 무슨 신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지. 그래서 나만이 시리아 사람으로서 자기가 걸린 문둥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자기가 시리아 사람으로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런 민족적인 조건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의 신일 경우에만 자기는 희망이 있어. 아시겠죠? 그럼 사렙다 과부는 어떤 과부였게?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모든 민족이 다 우상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우상 앞에 가서 돼지 대가리 삶아다가 바치고 절하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이라도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웃기는 거 아니야? 그 우상신들은 다 거의 다 짐승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진짜 신이 있다면 어떤 분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진짜 신은 이 온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신 분이고 진짜로 모든 인간을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인간을 다 뭐예요? 네, 다 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누가? 성령이 그들의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근소근 해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다른 과부들은 다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 그런데 사렙다 과부는 그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고 나만의 군대 장관,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도 자기의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에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나만에게는 뭐 했던 거요? 필요했던 거예요. 필요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그 시리아 민족이 믿는 그 이상한 림몬신이라는 우상신이었습니다.
그 아니콘 그 말도 안 되는 리몬신 같은 그런 무슨 말대가리 같은 그런 신이요. 그래, 그건 거기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 당시는 이 우리 이건 우상신은 신이 아니야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냥 우상신 앞에서 굽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렙다의 과부와 시리아의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들이었다?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 아시겠죠? 자, 근데 그래서 나만은 하나님이 자기 같은 시리아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적국을 항상 침략하고 전쟁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것의 주모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나 같은 진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문둥병을 낳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나만이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속삭이는 정신님의 음성이었다. 성령의 음성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딱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전에 아람과 시리아가 전쟁을 할 때, 시리아 사람들이 이기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다. 그런데 그 중에, 예, 작은 아주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왔다. 그래서 총명하게 생겼고 똘똘하게 생겼고 너무너무 착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아 우리 나만 장군 사모님에게 수종을 드리게 하면 사모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 작은 소녀, 작은 계집아이 하나. 근데 소녀가 이제 나만 사모님하고 친해지고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아, 나 사모님이 걱정이 많아. 또 사모님이 가끔 나 몰래 울기도 하고.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근데 어린 이 작은 기집아이는 그 모든 사람이 참 특별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린 아이지만은 다들 신뢰를 하고 있었다. 뭐, 엄마 먹어, 예뻐 하고 찔찔 우고 그러지도 않아. 뭔가 특별한 아이.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뭘까? 여기 나타납니다, 지금. 응? 나타나. 그래서 그 소녀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사모님이 말해서 알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장 그 소녀가 사모님한테 뭐라 그래요? 아, 사모님,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우리 선지자가 우리 장군님, 군대 장관님 문둥병 고쳐 주실 수 있어요. 오, 그러면 이 어린 소녀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을 느꼈지. 이래서 진짜 하나님, 곧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지만 이렇게 다 구석구석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천벌을 받아서 암에 걸려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벌 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또 뭐, 하는 무서워서 할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모의 주모에게 어린 소녀가 아니다. 우리 주인이, 그 주인님이라면 나만이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님의 문둥병을 고칩니다. 예, 이래가지고 이제 나만 부인이, 여보, 저 내 시종들은 조그만 이스라엘 계집애 있지. 제가 이런 말을 하네. 자, 누구하고 누구하고 딱 클릭이 맞은 거요. 나만 장군하고 이 소녀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딱 클릭이 된 거야. 예. 네. 아시겠죠? 아, 제가 자기의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 군대가 나가서 자기를 잡아왔는데? 시리아의 군대가 나가서 자기를 잡아왔는데, 그 잡혀온 적국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아, 우리 선지자에게 장군님이 가시면 낫게 해주실 거예요. 아, 쟤도 나만 장군 생각에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애라는 걸 탁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기지바의 말 한마디를 듣고 이 장군이 왕에게 갑니다. 우리 집에 꼬마 기지배가 있는데. 그런데 왕도 항상 뭐가 걱정이에요? 남한 장군 문둥병이 걱정이야. 병이 악화돼서 빨리 죽음이 큰 문제야, 이게.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 어린 소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가라 그래요. 자,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거기다 금, 은, 뭐 옷 이런 여러 가지 귀중품을 주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쓸게. 그때는 시리아가 압도적인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내가 우리 군대 장관 나만을 보내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문둥병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요. 시리아 왕이, 아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문둥병을 어떻게 낫게 하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왜? 나만이 문둥병 걸린 이유가 뭔데? 나만은 맨날 우리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벌을 줘서 문둥병 걸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있단 말이냐?
그 소녀가 믿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왕이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였다. 이 말입니다. 예. 네. 아시겠죠? 그때 이제, 예, 선지자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연락합니다. 남한 장군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남한 장군이 엘리사한테 갑니다. 아시겠죠? 자, 엘리사한테 갔는데, 예.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여. 문 앞에 도착했는데 나만 생각에는 적어도 엘리사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문 앞에 마중 나와가지고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보여. 안 보이고 그 종을 시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 요단강에 일곱 번을 몸을 담그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날 겁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이 열받았어요. 나만이 열받았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 선지자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뭐요 위대하신 여호와여 나만 장군님이 왔습니다. 여호와여 이 남한 장군을 불쌍히 여기사 이 문둥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탁 이제 남한 그 문둥병 상처 난 곳에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엘리사가 자기 문둥병을 놔줄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고 왔어. 그런데 안 그러고 뭐라 그래? 그 찌질한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이란 강은 찌질한 강이에요. 뭐 그렇게 볼만한 강이 아니야. 강은 멋있는 강은 시리아에 있어. 시리아에는 산도 높고 나무도 많고 그래서 강도 아주 바르바르라는 아마나 강 아주 멋있는 강이 많아요. 물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만이 이제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시켜서 그런 기별만찬하고 하니까 김세서 가라 이렇게 되었어. 가자. 나만이 뭐가 상한 거요? 자존심 상했어. 그 정도 군대, 강국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그런 대접을 받으면 자존심도 상할 만 하죠. 그 자존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하고 이제 오기를 부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제 그것도 나만 편해서 오기를 부리는 것도 우선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지. 그렇죠. 아니, 내가 왔으면, 엘리사가 나와서,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뭐예요? 조건적인 행동을 하는 그 모순을 범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나만이 다마스쿠스,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커스의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훨씬 좋다.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다. 자, 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면 큰 돈을 어떻게 기부를 해라. 그러면 낫게 해주지. 그거는 무슨 적이요? 조건적이요. 그랬으면 장군님이 당연히 뭐예요?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큰 돈을 기부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장군님 보세요. 큰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이 없네요. 그때 나만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렇지. 이 여호와 하나님은 거금을 희사해라 먼저. 그러면 고쳐준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아시겠죠? 역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다시 깨닫고 나만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자 이런 점이 나만이 어떻게? 아, 참 하나님을 무조건적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어라. 그 깨끗하게 하라.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뭐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너무 화를 내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만이 맞다. 너희들 말이 맞구나. 내가 잠시 뭐예요? 조건적으로 흥분했구나. 이게 나만이 뭐예요? 보통 장군님 같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 그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깨끗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문둥병이 나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한 게 없어. 그렇죠?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람만의 민족신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모든 우상신들처럼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조건적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자기가 데리고 온 모든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신만이 어떤 신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정말 신다운 신은 이 신 내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적국 원수의 나라 군대장관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치유해 주시니 이런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서 나만이 엘리사에게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래서 거기 뭐 금괴 뭐 은 뭐 옷 뭐 그 당시는 옷이 굉장히 귀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간 예물을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받으라고 이렇게 이제 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엘리사가 고사한지라. 즉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 네. 지금 이제 나만은 초신자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만은 이스라엘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지금 생각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고 나만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실제로 처음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 문둥병이 아무 조건 없이 나버렸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이 하나님을 철저히 무조건적으로 나 같은 그 적국 원수 나라의 군대 장관일지라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장본일지라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선지자 엘리사는 끝까지 어떻게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해 끝까지 안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만이 감동했겠어요? 안 감동했겠어요? 아무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 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받으시겠다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흙을 파가겠대요. 이스라엘 땅에 흙을 파가겠대. 무슨 뜻일까?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뭐예요? 여호와께만. 여호와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닐지라도 내가 시리아 사람일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와, 이렇게 된 거요. 그 하나님은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받아줍니다. 예. 네.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깨름직한 게 있습니다. 예. 네. 뭐가 깨름직하냐. 이제, 그 당시, 모든 국가의 왕들은 그 민족 신에게 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 매일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 신전에 가서 오 신이시여 하고 이제 그러면 다 왕이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왕이 나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혼자서 절을 하고 절하고 일어서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가장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부축을 해줘야 돼. 그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아람 왕이, 그 시리아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게? 나만이야.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나만이 부축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왕이 이렇게 절을 할 때, 왕을 자기가 부축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고개도 어떻게 그 우상신 앞에서 숙여지는, 이거가 좀 깨름직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초신자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내 마음으로 우리 시리아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 절을 하니까 자기도 그냥 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부러진데, 그걸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거 이해할까 안 할까? 그렇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No problem. 자, 그래서 내가 리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그래서 리몬이 바로 우상신입니다. 시리아에 리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 나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평안히 가라. 걱정 마라. No problem. 네, 문제. 아무 문제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네 마음을 모를 것 같으네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들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나만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항상 데리고 있는 이제 비서 같은, 막 비서 수제자, 뭐 항상 나만에게 가까이 있는 수제자 게하시라는 그 보고, 아니 지금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아주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센터 같은 이런 센터를 가지고 있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왜? 왕은 보조를 안 해줘. 왜? 이 선지자는 맨날 자기를 어떻게 조건적으로 믿는다고 야단을 치고 보조를 안 해요, 국가에서. 그런데 이제 게하시는, 이야, 옆 나라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저렇게 금은을 싣고 와서 저거를 받아야 어떻게 센터도 정축을 하고, 그 지금 문둥병 고쳐줬는데 그거 받아야지.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함께해도 이 생각이, 조건적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종 게하시가 있었죠. 그 게하시가 나만한테 뛰어갑니다.
조금이라도 받아야지. 그래서 나만이 게하시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엘리사의 제자라도 아직도 뭐예요? 자기만큼 초신자 자기만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말이 바로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다 나중된 자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옛날부터 여호와를 알았어요. 그 먼저 된 자예요. 그 먼저 된 자는 결국 우리 나중된 자를 뒤따라 올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조건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회당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과부가 많았고 그렇게 문둥이가 많아도 한 사람도 하나님이 치유해 줄 수 없었다. 왜? 철저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네.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귀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열두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아시겠죠? 왜 선택했을까? 왜 베드로를 선택했으며 왜 요한을 선택했고 안드레아를 선택? 왜 그랬을까? 그 다 무식한 뭐요? 교육 수준이 낮은 무엇에 불과해? 어부들에 불과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갈릴리 호수가에 바닷가에 그 물을 깊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왜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갔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베드로보다 훨씬 더 교육 수준 높고 집안 좋고 근데 왜 그 무식한 어부를 베드로를 찾아? 그 어부도 또 많죠. 베드로 말고도. 근데 하필이면 베드로.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도 이제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교회 댕겨야 돼. 근데 교회 나가면 계속 그 랍비들이 무슨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쳐. 그래서 베드로는 그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쳐요? 저 문둥병 환자들은 하나님이 버려서 그렇다. 응? 저 과부들도 하나님이 버려줘서. 베드로도 그 사렙다의 과부처럼 시리아의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이 과연 저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일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은 나는 참 안 좋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무섭기만 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 아닐까. 베드로가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성령.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베드로에게 한 꼭 같은 말씀을 했지만 다 어떻게? 아, 하나님은 그렇게 벌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고 그 성령의 음성,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이라는 그 성령의 가르침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인 사람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고 요한을 찾아오고 다 이미 누가 자기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자기 곧 예수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오셨다니까. 그래서 이름도 알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시몬아 어떻게 내 이름을 아세요? 딱 보니까 자기가 맨날 베드로는 기도했어. 하나님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저는 별로입니다. 맨날 벌만 주는 조건적인 하나.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박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는 뭐가 통해 안 통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봤을 때 참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온 이스라엘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만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데 베드로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참 고마운 마음으로 시몬아 하고 불렀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어? 이분이 누군가? 딱 봤을 때 뭐가 통해요? 통해? 하고 통한 거야. 하나님이 결국 이분을 통해서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나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인가? 여러분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났어?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이 되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변질된 유전자 다시 회복되셔서 다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조건 없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 은혜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은 조건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야만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간들을 철저히 오해시켜서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다가가도 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나는 앞으로 하나님 잘 섬겨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참으로 답답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우리들의 병든 유전자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생기, 곧 생명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로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증세치료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그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에 감동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정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